네. 자, 3탄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와, 우리 우길승전까지 이제 아, 했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백옥생은 과연 이렇게 계속 회장님은 그냥 승승장구만 하셨나? 아,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사람을 쓸 때는 정말 그냥 밑바닥까지 진짜 숨이 턱이 차고, 진짜 코까지 물에 잠기고,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한테는 미션을 주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회장님은 분명히 그런 미션도,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미션도 있었을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하늘에서 쓰실 분들은 반드시 그냥은 놔두지 않는다. 모든 고통을, 금전적인 고통이라든지, 뭐 하여튼 소송이라든지, 모든 거안 거치고는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그냥 느낌으로 알거든요. 또 겪어봐서 알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은 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좋은 일만 계셨나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감사한 부분이 젊을 때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일찍 그렇기 경험. 때문에 창업주회장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제가 가장 큰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이제 쉽게 말하면 위기와 모든 것을 잃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옥션이라는 브랜드, 쉽게 말하면 옥션이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제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옥션이라는 그 옥션은 회장님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창업주회장님께서 늘 저한테 원천 기술과 원료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저한테 딱 들어온 정보가 옥션이었습니다. 그때 옥션을 이제 이베이에 넘기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술과 그 브랜드는 절대로 우리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원칙에서는 내가 돈이 없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쉽게 말하면 옵션은 이베이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 기업을 팔아먹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돈을 위해서는 기업을 팔아먹는 것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엔지니어, 그러니까 그 기술과 그 옥션의 그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에스크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부분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 오혁입니다. 오혁 대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또 앞으로 역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스토리를 보시면 알수 있는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베이에 넘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거죠. 왜냐, 본인은 엔지니어고 또 본인이 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분 방어를 못 해서 기업이 넘어가 버렸으니 얼마나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한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는 옥션 브랜드를 또 마찬가지 오리지널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제 이분이 선택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옥션 PH라는 법인을 그 대신 CI는 오리지널 이제 우리 옥션 CI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기업을 일으킬 때 제가 그것을 후원하게 됩니다. 후원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이 하루아침에 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대신 필리핀에서도 이제 쉽게 말하면 온라인 마켓으로는 이제 1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필리핀에서는 왜 망했을까요? 글쎄요. 한국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왜 필리핀에서는 망했을까요? 가격 이것이 차이인가? 20년 전, 약 정확하게 2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그 당시 우리나라도 에스크로 시스템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물건을 사면 은행에서 먼저 카드사에서 먼저 결제를 해주고 내가 나중에 결제하잖아요. 이거 아시겠죠? 네네. 은행에서 보증을 쓰는 제도. 이 제도가
한국에서도 그때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에스크로 시스템을 시작했는 것이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 그 자회사입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에스크로라는 시스템인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시작이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왜 망했느냐. 어마무시하게 주문을 해도 첫 번째 카드 결제 시스템이 안 됐습니다. 어마야. 두 번째 택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마야. 맞죠?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결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아마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거예요. 일본도 그래요. 예, 현금이 현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는 카드로 하잖아요, 그죠? 현금을 줄 수 없으니. 그죠. 그 에스크로 시스템이 안 됐던 겁니다. 두 번째는 택배 시스템이 안 됐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만큼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그러게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팔아도 주문했는 것이 보름 뒤에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잊어보고 있는데 구매라는 것은 오늘 딱 사고 내일 받아야 구매 충동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맞죠. 그런데 주문했는데 한 달 정도 돼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왜 샀지 이래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상이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물류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 그때 누가 투자를 했냐면 일본의 히카리 통신이라는 대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200만 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저도 투자를 했고. 그런데 옵션 PH 오리지널 CI와 기술을 히카리 통신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반대. 이제 팔지 않겠다. 저는 팔지 않겠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대한민국에 이제 앞으로는 제가 뭐 실명을 거론을 해야 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그 회장님한테 제가 일단 뭐 이 이야기 동영상 찍는 이야기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그 뭐 이야기니까요. 이야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거론을 실명은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굉장히 엔지니어로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 회장님인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또 지분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대표는 왜 이 옥션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걸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왜 옥션을 넘기지 않고 너가 이거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단어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옥션은 우리나라 벤처기업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IT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일본에 팔아버리면 우리 후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을 저한테 양도를 합니다. 정말 됐겠네요. 와, 지금, 멋지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됩니다. 그것을 저한테 한 번 만나서 사인을 해줍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뭐 300만원, 1000만원 뭐 이렇게도 다 알아보고 투자하잖아요, 그죠? 예. 그분은 정확하게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한 번 만나고 저는 질문에 그 대답을 냈습니다. 아. 근데 현재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보면 수백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 200억 이상은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줍니다. 자네가 이거를 지켜라. 그래서 제가 그 지분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감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감자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만 원짜리를 다운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10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야 지분을 헐값으로 제가 인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제가 국제법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다툼뿐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왜냐 전 재산을 제가 다 걸었고 제 모든 것을 제가 걸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와이프도 왜 그때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 대신 언젠가는 우리 자식만 알더라도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했죠.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요 이 바위를 계란으로 친 거랑 같은 것 같아요. 히카리 통신을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난 뒤에 히카리 통신이 대한민국에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히카리 통신의 지분을 저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히카리 통신의 지분까지 마무리하면서 현재 100% 옵션 오리지널 CIA와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얘기로 들어서 그렇지 네. 히카리 통신이라는 그때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게 어떻게 개인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선대 회장님께서 네. 회장님을 알아보듯이 네. 저도 저는 제가 사람들을 그 회장님들을 만날 때 저는 아예 제가 돈으로 만나자고 했거든요. 돈으로 저는 식사도 하지도 한 끼도 식사 같이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분을 검증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그분의 뭔가를 들어야 되면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았고 근데 회장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회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원대한 꿈을 한 번도 꿔본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항상 작은 것이 씨앗이 돼서 가다 보면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유튜브도 그랬고 작은 거 가지고 뭔가를 아 이게 뭐지 이거를 알려주다 보니까 커졌고 또 이게 제가 뭐 회사들을 대기업들을 몇 수십 개를 뭐 만들어서 내 뭐 이름을 떨치고 커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를 만나러 온 내 밥집 아줌마한테 전부 다 병자들이 전부 한결같이 오고 그분들이 왜 경제는 다 없고 경제도 없는데 또 몸까지 아파 이게 저한테 자꾸 숙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만 그냥 우주에다 뿌렸을 뿐이에요. 저는 나의 작은 힘이라도 그냥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제가 땅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땅을 해서 먹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렇죠. 해결해주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안 아플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살고 자연에서 살면 고칠 것 같다는 거야. 막 그리고 왜 경제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가 그랬는데 작은 씨앗이 저는 이렇게 배복생을 대기업 만들자까지 온 이게 저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큰 건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키우면서 수많은 우리 그 김 선생님께서 고민하고 원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또 마찬가지 그 원천 기술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소비가 되면 어차피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제가 왜 다시 세상으로라는 그 사실 집중해버리면 약 한 시간 정도면 볼 수 있는 책이죠. 그 다시 세상으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그게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되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책이 되겠죠. 금방 제가 옥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분명히 옥신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는 아마 제가 살아있는 한, 한 번은 이거를 디테일하게 전 세계에 아마 전 대한민국에 한번 알려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은 그것까지 뭐 거론해서 뭐 내가 잘했니 칼 뭐 잘했니 못했니 그거를 뭐 거론할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냐 백옥생을 이제 어긋지키기 위해서. 그렇듯이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배웠고 앞으로 정말 백옥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그 백옥 가족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야만이 많은 분들이 또 꿈과 희망을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기업가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있어도 사업가는 없다. 진정한 사업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 전 세계로 움직일 때는 사업가로다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그 기아들도 그렇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업가. 사회 사업도 하고 모든 사업을 그 빈민구제도 하고 이런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 사업가로 배옥생 회장님이 될 것 같고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돈이 크게 왔을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돈에 치인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럼 뭐야 회장님을 만났을 때 10만 명을 부자를 전부 다 100억 부자 50억 부자 뭐 10억 부자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또 못 쓰면 이 사람 또 의도 맞아갖고 더 크게 로또 맞은 사람들처럼 잘못할 텐데 그래서 저는 또 그걸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 뒤에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앞으로 큰 기업을 또 여기 큰 기업 만들 때 또 다른 기업을 생각할 때 회장님이 아 이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 회장님이 찜해 주시면 우리는 또 같이 또 거기다 투자해서 그렇죠. 또 그렇죠. 키워서 우리는 또 베네핏을 받고 맞죠. 또 회장님 또 여기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커지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그것이 정말 올바른 우리 기업의 그 배국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한 겁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톡방에도 이제 자주 못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너무 신지로 방장님하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 제가 그 톡방에도 일일이 개인적으로는 안 하지만 이제 유튜브로 말씀드릴게요.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사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네. 오해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를 오해한다거나 뭔가가 있어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요,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회장님. 안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그 아까 1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보다 가장 팩트는 뭐냐면 김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제일 정확한 것이고 또 김 선생님과 저는 항상 저녁에 제가 중요한 부분은 제가 톡을 드리고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바쁘니까 잘 못해요. 그 대신 저녁에 정확하게 이제 방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김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교통정리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업주 회장님께 맞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 드렸죠. 뭐냐면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출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장님한테 보고 드렸다 그랬죠. 회장님 제가 어제 이 회의에서 제 생각은 분명히 이 부분인데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들어보면 아 회장님 또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우리가 만들어 간다 그러면 더 우리가 존중하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네. 여러분들을 제가 유튜브 속에서 한 분 한 분 모신 분들인단 말이에요.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처받거나 서로다가 와해가 되면 이거는 백옥생이 성장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융합이 안 되고 여기서 폐가 갈라진다든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나는 게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왜 선생님
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이해를 시켜주면 오해가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회장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통해서 들었더니 뭐 김 선생님이 이렇더라 뭐 통해서 들었더니 저는 들어와도요 저는 회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이 없으시면 대답 안 해요. 왜? 알게 되실 테니까. 네. 어떤 얘기도 저는 안 해요. 네. 제가 단점이 그거기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일부러 저한테 질문 들어오지 않고는요. 그냥 아닙니다라고 해줘. 근데 꼭 집어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두 분과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제 의견을 그때는 얘기를 하지만 안 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김선생이라는 사람을 일단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함께 융합해요. 융합. 저는 이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하고 기분이 한번 상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김선생 약속 지켜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약속 지켜요. 백옥생이 성장했을 때 절대로 백옥생 회장님 옆에 안 있겠다고 약속 지키라고. 저 지킬 겁니다, 여러분. 저 회장님 옆에 안 있을 겁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1도 회장님한테 욕심 없고 저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투자자로서 뒤에 있을 겁니다. 어? 제가 그럴까봐 이제 화가 나시니까 그랬겠죠? 뭐 하나만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키라고. 저는 100% 여기서 약속합니다. 저는 100% 지킬 거고요. 저는 2025년이라도 6년이라도 아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설 겁니다. 여기서도. 유튜브도 그때는 끝날 겁니다. 회장님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김선생이라는 사람을 오해했을 때는 직접 질문이 들어오세요. 혹시 자기한테 불리한 게 혹시 김선생이 나한테 좀 불리하게 한 게 있나라고 그러면 직접 전화 주시고 그리고 이 저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한 일을 안고 제가 거기다 올리지 않은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어디서 들어가서 들어간 거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공지한 거 이외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브로 해갖고 들어가서 그게 뭔가가 성사가 됐을 때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